네, 오늘장에서도 반도체 얘기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만 이쪽이 뜨거워질 거다. 저는 이 이유를 바이든 대통령과 반도체 연결고리는 못 찾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살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청구서 들고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는 2월 달에 예. 자국 그 반도체를 살리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고 미국 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 글쎄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준다라는 외교적인 부분들을 저는 이해 못하겠고요.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전 왜 제가 이해 말씀을 드리냐면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사게 되면 그 기대감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주가는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호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연기하니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들 여러분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단기적인 호재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딱 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파실 수 있나요? 못 팔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샀는데 물렸다? 그럼 거기 손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자꾸 끊어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반도체 쪽은 모든 게 호황입니다. 지금 심지어 예. 어떤 호황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공장을 증설하려면 다양한 또 시스템 반도체, 설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공장이 지금 현재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예.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상황이 된다라면 반도체, 소재 장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앞으로도 실적들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LG 소통이 잘 가다가 애플카 이슈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또 떨어졌잖아요. 항상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런 노이즈 여러분들이 속으시는데 제가 속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 소재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든 안 오든 꾸준히 올라갈 주식이에요. 예. 차라리 그런 것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장기 보유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더 보자 이런 그렇죠. 의견이신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있고 PSK도 있고 사실 흐름들 뭐 후성도 있고 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쪽에 대해서 특정 종목을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 항상 잘 차려진 지금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한정식 집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종목, 여러분들 익숙한 종목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어떤 걸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야,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 들을까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항상 잘 차려진 식탁에 앞에 여러분들 앉아 계셨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보는 종목들 이런 쪽들을 매수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이 안에서도 또 뭐 식각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또 후공정, 전공정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좁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예. 그거를 이게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전공정, 후공정, 식각 뭐 이거는 나름대로 여기서 독자적인 부분들이 있지. 이게 가고 저게 안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로 순환매가 그렇죠. 반도체가 딱 예. 라인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하나가 움직이고 하나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특정 어떤 섹터를 좁혀달라? 글쎄요. 뭐 저는 그런 것도 지금 상황에서 뭐 좁혀드릴 수 순환매가 돈다면 뭐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순서로 돌 수는 있을까요? 그러면 다 같이 지금 움직이는 사이클이죠. 다 같이 예. 움직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꼽아 주실 거죠? 저는 좀 LX 세미콘에 대한 관심을 예.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X 세미콘이 지금 LX 그룹이 미국에 상장해 있는 매그너스 상장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찰 제안서를 냈어요. 예. 약 1조 정도 돈이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LX 그룹이 돈이 없는 건 아니죠. LX 그룹 같은 경우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구광무 회장이 LG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삼촌이 회사를 이제 독립해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LX 세미콘이 LX 그 마그너스와 인수 합병을 하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지금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상당 부분에 달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LG그룹이 과거에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LG와 현대전자가 만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때 당시 LG그룹과 LG 반도체죠. 이쪽이 오히려 영업이익이 좋았고 현대 쪽이 영업이익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LG가 가져갈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현대가 가져가 이제 그
그 현대 쪽으로 갔다가 결국 이제 지금 SK 쪽으로 넘어온 건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LG 그룹 측에서 상당히 그때 안타까워했다라는 전언들이 계속 속속 전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걸 지켜봤었던 사촌 동생이죠. 그런 건 상황에서 지금 LG 그룹 같은 경우 이제 전장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마그나 같은 경우 이제 차량용 전력 반도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반도체인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 진출하겠다라는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원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LX 세미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지 아직 윤곽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찰 의향서 제출했습니다. 네, 의향서만 제출한 거죠. 아직 전체적인 게 아직 추세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뭘 지켜보죠?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입찰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입찰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네. 입찰을 하고 나서 그 기대감으로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는 예,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왜냐면 워낙 그런 이슈들이 나왔다가도 엎어지는 경우들이 요즘 최근에 시장 흐름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13만 1,6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오늘 장에서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면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고점이 뭐 한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손절라인은 12만 원 제시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제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면 저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걸 뭐 짧게 지금 단기간에 오버시팅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LG 그룹 내에 있어서 전장 사업과 맞물리면서 구도를 좀 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LX 세미콘 어쨌든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